오늘은 짜잔! 도리를 찾아서의 주인공 도리를 만나볼 거예요. 아 맞다! 나 방금 뭐 하려고 했지? 친구들! 유라예요! 이렇게 도리는 방금 한 말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력이 나쁘다고 하는데요. 과연 도리가 집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저 방금 아침 먹었어요? 우리 도리 또 깜빡했구나. 죄송해요. 깜빡깜빡 병 때문에. 그럼 숙제 검사를 해볼까? 숙제요? 언제요? 여긴 어디지? 나 뭐하고 있던 거지? 어떡해.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 와, 아침이다. 도리야,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도리야, 아침이야. 얼른 나와. 졸려워. 벌써 아침이에요? 얼른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네가 좋아하는 새우 반찬 엄마가 준비했단다. 후아, 잘 먹겠습니다. 이제 얼른 학교 가야지. 네? 엄마, 저 아직 아침도 안 먹었는데요? 우리 둘이 또 깜빡했구나. 방금 아침 먹었잖니. 허, 정말요? 저 방금 아침 먹었어요? 아, 죄송해요. 자꾸 깜빡깜빡 병 때문에. 괜찮아, 도리야. 자꾸 까먹는 거 미안한 일이 아니란다. 얼른 이제 학교 가자. 네, 엄마. 아참, 도리야.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알고 있겠지? 연습 많이 했잖니. 네, 그럼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된다. 네, 그럴게요. 다녀올게요. 잘 다녀오렴. 다들 모였겠지? 그럼 출석을 불러볼까? 어우,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선생님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모두 크게 대답해 주도록. 니모? 네. 베일리? 네, 저 왔어요. 그리고 행크? 네, 행크 여기 있습니다. 도리? 네, 네, 도리 왔어요. 이제 모두 다 모였구나. 그럼 숙제 검사를 해볼까? 어제 내준 숙제는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 예쁜 조약돌 주워오기 숙제. 그럼요. 선생님, 저는 저처럼 작고 동글동글한 조약돌을 주워왔어요. 그래, 예쁜 조약돌이구나. 나는 나처럼 하얗고 진주처럼 예쁜 조약돌을 주워왔어요. 잘했다, 베일리. 그 정도 가지고는 내 걸 보라고. 영차! 영차! 힘들어. 나는 어마어마한 조약들을 주웠지. 이걸 온몸으로 칭칭 감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행크, 너다운 조약들을 주워왔구나. 고마워요, 선생님. 도리야, 너는? 네? 뭐야? 숙제 말이야. 조약들 주워오는 걸 숙제로 내주셨다고요? 언제요? 우리 도리 또 깜빡했구나. 아, 그런가 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괜찮아, 나도 가끔 깜빡깜빡하는걸. 숙제는 못하는 날도 있는 거란다. 네, 선생님. 자자, 그럼 요즘에 고기잡이배가 자주 출몰한다고 하니까 물 위로 너무 올라가지 말고 그물같이 생긴 걸 꼭 조심하도록. 알겠니, 얘들아? 네. 네. 와, 이제 학교 끝났다. 우리 얼른 놀러 가자.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가자, 가자. 얘들아, 여기 봐봐. 내가 발견한 바다 놀이터야.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이것 봐봐. 이렇게 미끄럼틀도 탈 수 있어. 내 헤엄 실력 좀 보라고. 슈, 슈,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하는 거 어때? 좋아, 그럼 내가 실내할 테니까 모두들 숨어. 하나, 둘, 셋. 난 안 보이게 여기 딱 붙어 있어야겠다. 나도 숨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여덟. 아, 여기가 좋겠다. 아홉, 열. 다 숨었니? 어?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어? 여긴 어디지? 어? 다 숨었으면 찾는다. 어? 도리, 너 왜 안 숨었어? 응? 내가 왜 숨어야 되는데? 너 또 깜빡했구나. 우리 숨바꼭질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숨바꼭질하고 있었다고? 그래, 찜. 이번엔 네가 실례야. 어,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숫자를 셀 테니까 다시 숨어. 하나, 둘, 셋.
내가 몇 가지 샜더라? 세 가지 샜던가? 넷이었나? 다시 세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어? 아까 분명히 친구들이랑 같이 온 것 같은데. 뭐야, 친구들. 다 나만 두고 어디 간 거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된다. 네, 그럴게요. 아, 맞다. 엄마가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 얼른 가야겠다. 뭐야, 왜 아무도 안 찾는 거야? 어우, 그러게. 지겨워 죽겠네. 어우, 정말. 나 이번에 정말 꽁꽁 잘 숨었는데 아무래도 도리가 또 깜빡하고 그냥 간 것 같아. 도리가 술래였거든. 에이, 뭐야 정말. 내가 도리 좀 찾으러 가봐야겠어. 얘들아, 내일 보자. 알겠어. 수고해, 니모. 다들 나만 두고 가다니. 으구구구. 할 수 없지. 나도 집을 찾아가야겠다. 근데 우리 집이 어디였지? 이쪽인가? 아니야, 저쪽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어? 여긴 어디지? 나 뭐하고 있던 거지? 어떡해.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 난 누구지? 도리! 도리! 니모! 도리, 여기서 뭐하고 있어? 숨바꼭질 하다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걱정했잖아. 숨바꼭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라졌다고? 그래. 어디 가고 있던 길이야?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네, 이럴 줄 알았어. 아휴, 내가 집에 가는 길 찾는 거 도와줄게. 고마워, 니모. 우리 엄마 아빠가 길을 잘 모를 땐 무조건 직진하라고 하셨어. 그래? 일단 직진해서 가보자. 어? 도리, 혹시 이거 너희 집 아니야? 어? 그런가? 한번 들어가 봐. 도리, 어때? 너희 집이야?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아니야? 저긴 허름한 술병이라고. 우리 집은 엄청 예쁘게 생겼었어. 그래? 어디지 그럼? 어? 도리야, 이것 봐봐. 우와, 엄청 신기하게 생긴 조개인데? 구멍도 나 있어. 우리 여기서 조금만 놀다 가자. 조개? 잠깐만, 뭔가가 기억이 났어. 도리야, 혹시 집에 오는 길을 잃어버리면 이 조개길을 따라서 오면 된단다. 조개, 맞아, 그거야. 엄마 아빠가 길을 잃으면 조개를 따라오라고 하셨어. 조개를 따라오라고 하셨다고? 응, 우리 이 조개를 따라가 보자. 그럼 우리 집이 나올 거야. 그래. 도리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지났는데 왜 안 오죠? 또 깜빡한 건 아닌지. 아, 그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여보, 이 조개길을 더 길게 만들어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영차, 영차. 좋아요, 여기다 둬요. 어? 이 산호는? 왜, 도리? 뭔가 기억났어? 왠지 나치 이거. 맞다! 어릴 때 엄마랑 여기서 놀았던 기억이 나. 왠지 우리 집 근처인 것 같아. 도리, 잠깐만. 이거 봐봐. 조개야. 어? 진짜 조개잖아? 이 길을 따라 한번 가보자. 그래. 도리야. 도리야. 어? 도리야. 어?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어디 갔었니 대체?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왔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한 딸. 걱정했잖니. 그래도 니모가 돌아오는 길을 도와줬어요. 고맙다, 니모야. 장하다, 우리 도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잊어버리는 도리도 엄마 아빠가 주신 사랑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었나 봐요. 우리 친구들도 낯선 곳에 혼자 남겨졌을 때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